가뭄과 굶주림의 고통으로 모든 생명들이 시들어가는 안타까운 땅 아프리카. 이번 여정은 2년 넘게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앙골라입니다. 앙골라의 남부 지역은 가뭄이 특히 심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.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바람만이 가득한 풍경은 이 나라 사람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. 아, it was a river? Yeah. 여기가 강이었대요. 2년 동안 물이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그 모래만 있네, 모래만.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? 크고 넓은 이 강은 이제 완전히 말라서 바닥을 드러냈고 강에 살았을 생명은 물론이고 이 강을 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의 목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2년 동안 구름은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80%의 농작물이 모두 말라버려 180만 명에 달하는 이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. 굶주림으로 가장 고통받는 건 아이들입니다. 마을에서 만난 두 살배기 아이 살라마오. 그런데 두 살배기 아이의 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. 영양실조가 극도로 심각해지면 단백질 부족으로 몸에 물이 차고 부어오르게 된다고 합니다. 벌써 한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는 고통.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삶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. 앙골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놓입니다. 앙골라의 아이들 100만 명은 한 끼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어갑니다. 안타까운 비극의 한복판에선 희망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. 죽음 앞에 놓인 아이들을 만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. 아우 세상에 아기들 많다. 병실 복도까지 아이들로 넘쳐납니다. 너무 말랐어. 다리가 너무 말랐어. 한창 살이 올라 있어야 할 피부는 생기 없이 쭈글쭈글했고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날마다 즐거워야 할 아이들은 하루하루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. 목숨이 경각에 놓인 아이들. 세상에 손 좀 보세요. 어떡해요? 다리도 그래요. 아, 어떡해. 꺼져가는 생명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가슴이 찢어집니다.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? 좀 살려주세요, 애들 좀.
굶주림으로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, 어떤 고통인지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?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적 있습니까? 아우 세상에 어떡해. 아이들에게 죽음은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. 너무 위태로워 가슴이 미어집니다. 신생아보다 작아 보이는데 두 살이랍니다. 이 작고 가녀린 몸으로 얼마나 힘겨운 고통의 나날을 보냈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습니다. 모이 한번 마음껏 먹어보지 못한 채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죽어갑니다. 왜 이래요? 왜? 얘도 영양실조예요? Com uma nutrição severa. E quando está com uma nutrição severa, normalmente fica assim. Também o desmame precoce que causa ele não, ela não mama. A 아이는 새털처럼 가볍습니다. 작은 바람에도 날아가 버릴 듯 가볍습니다. 하지만 느껴졌습니다. 분명한 심장의 박동. 아직 남아있는 생명의 온기. 잘할 거야. 이 작고 여린 생명들이 절망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. 아이가 이렇게 된 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. 먹을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살 수 있어요. 근데 내버려두면 이 아이는 죽어요. 근데 빅토리나 말고도 이런 아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그냥 그림으로 봤던 그런 아프리카가 아니고 삶으로 들어오면 여전히 너무나 많이 아픈 땅인 것 같아요. 근데 아이가 이렇게 아프게 된 건 한 가지 이유에 먹을 게 없어서, 먹지를 못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아이가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. 여러분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.